저는 예술을 사랑하는 아트 컬렉터 김신혜입니다. 아, 저한테 있어서 집은 정말 중요한 공간이에요. 남이 봐주는 행복보다 제가 느끼는 행복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거든요. 중요한 것을 집 안에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집이라는 의미가 더 크게 느껴지고 또 인테리어도 왜 그렇게 자주 안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. 라이프스타일이 바뀌거나 아니면 공간에 작품이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인테리어를 바꾸고 그렇게 됐어요. 이 곰돌이가 제가 저희 집에서 첫 번째로 소개하는 작품입니다. 한주은 작가님이라는 세라믹 작가님의 작품인데요. 맨 처음부터 예쁘다 이건 아니었어요. 근데 전 직관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처음 봤던 그 느낌대로 그 느낌에 이끌려서 컬렉팅을 하는 편인데 의외로 한주은 작가님의 작품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점점 이렇게 스며드는 매력이 있더라고요. 덴마크에서 대학을 나오셨거든요. 그래서 보시면은 동양적인 한국적인 문양도 있지만 이런 집들 보면은 덴마크의 지붕들 있잖아요. 이런 것들을 다 오브제를 담는데 굉장히 따뜻하고 아주 매력 있는 작품이에요. 지금 제 앞에 있는 작품은 이유환 선생님의 다이얼로그예요. 이 작품을 처음에 집에 들여온다고 했을 때 남편이 정말 작품이 빛이 나려면 공간이 중요하다. 청고가 못해도 3m 이상은 나와야지 작품이 제대로 빛을 볼 텐데 저는 이 벽을 만들 때 처음부터 이완 선생님 작품을 정말 숨쉬고 싶고 코앞에서 즐기고 싶어서 작품을 들였거든요. 컬렉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적은 없었어요. 뭐 어떤 계획을 갖고 시작한 건 아니었는데 이제 제가 20대에 박서보 선생님 작업실에 한번 제 친구를 따라서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그림을 갖고 싶었어요. 모던 작가의 그림을 진짜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작업실에서 작업하는 걸 보고 굉장히 압도당했어요. 멋있다. 아, 나 꼭 갖고 싶다.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. 지금 보시는 작품은 이제 하트 모양이잖아요. 근데 이 작품의 제목은 조우예요. 그러니까 어딘가 다른 곳에서 다른 지점에서 출발해서 한 곳에서 만났어요. 그 느낌이 너무 따뜻하고 좋은 거예요. 이 만났다는 느낌이 그리고 만나서 하트의 형태를 이뤘다는 게 저한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이 마티에르가 너무 궁금했어요. 예, 붓을 어떻게 움직였는지. 지금 이 옆에 있는 작품은 호프예요. 제가 좀 개인적으로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. 그때 저한테 이 호프가 쏙 들어왔어요. 그래서 이 작품을 꼭 갖고 싶다. 굉장히 오래된 빈티지 샬로페리안 위에 세대를 넘나드는 작가들의 작품들을 이렇게 늘어놓고 보고 있으면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다? 정말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만족감이 커요. 이 공간은 제가 저만의 공간이 너무 목말라서 부엌 공간을 띄어서 따로 조그만 오피스를 만들었어요. 이 공간에서 제가 책도 읽고 이제 업무도 보고 이 공간을 어떻게 꾸밀까도 고민이 많았는데 실용적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좀 작품을 놓고 내가 감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건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요. 저희가 수납은 밖으로 빼고 이 공간은 제가 온전히 있는 공간이니까 작품을 좀 넣고 책을 위주로 놓자 이렇게 해서 만든 공간이에요. 제가 이제 컬렉트한 가구인데요. 집에 드리는 빈티지는 좀 자기가 정말 마음이 가고 볼 때 편안한 빈티지를 사용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사용했던 사람들이 벌써 반세기도 아니고 한 세기 전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어요. 그래서 빈티지 가구는 어디에 있었는지 전 소유주가 누군지도 굉장히 중요해요. 사실은 주방에서 시간 볼 일이 많잖아요. 그래서 걸어뒀는데 시계 지금 몇 시죠? 3시? 10시 반! 항상 10시 반! 이렇게 시계만 놓기는 조금 아쉬워. 그럴 때 이것도 판화인데 판화지만 이렇게 나무 판넬로 제작이 돼서 조금 새로워요. 네, 그리고 위에 윗부분이 이렇게 스케치북 이렇게 탁 자른 것 같이 표현을 했거든요. 볼까요? 자, 이렇게 따라. 어떻게 보면 좀 죽을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. 그런 곳에다가는 키치한 그림을 거는 것도 기분 전환 되는 것 같아요.
삐뚤어져서 내가. 이제 저희 집에서 가장 구석진 공간에 걸려있는 쿠사마 야요이의 드레스라는 작품을 보여드릴게요. 이제 쿠사마 야요이 선생님의 외모나 사람들한테 알려진 내용들 보면은 뭐 환공포증? 아니면 유착이 너무 심해서 그런 작품을 만들어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, 저는 그 드레스라는 작품에서 쿠사마 야요이의 소녀 시절 그런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. 빨간 원피스에 담겨있는 쿠사마 야요이의 꿈 같은 시절, 그리고 아주 귀엽고 눈이 큰 소녀가 저한테 말을 거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. 제가 생각하는 컬렉팅의 기준은요, 첫눈에 반하는 거예요. 그냥 자기 직관을 믿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. 딱 봤는데 너무 좋은 그림이 가장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해요. 그림이 삶을 따라온다는 생각을 해요. 신혼 때는 솔직히 온전히 이제 남편하고 저하고만의 공간이기 때문에 갤러리처럼 꾸미고 싶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서 좀 사랑스러운 그림들 내 관심이 가기 시작했어요. 이동주 작가님의 천개의 풍선이라는 작품을 아이 그 드럼 뒤에다가 걸어줬거든요. 제가 생각했던 포인트는 항상 아이가 생활하는 공간 안에 그림으로 좀 제가 아이 성장에 맞춘 공간도 바뀌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뭐 그림 거는 내용이 달라지고 그러는 게 그림이 삶을 따라한다, 또는 내가 내 삶의 속도에 그림을 맞춰준다. 이 공간은 제 침실과 딱 연결되어 있는 공간인데요. 제가 만든 공간을 구석구석 진짜 사랑하지 않는 공간이 없지만 제 욕실을 사실은 가장 좋아해요. 이 공간에 지금 둔 그림은 모모킴 작가님의 작품인데요. 그 모모킴 작가님은 아이패드 드로잉으로 지금 사랑스러운 그림을 그리는 작가님이신데, 그 작가님의 젊음과 에너지, 그 영한 푸릇푸릇함이 굉장히 리프레쉬가 필요한 공간인데 그런 공간에 너무 잘 어울리는 그림이라서 이쪽에 두게 됐어요.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수많은 선택을 하잖아요. 진짜 삶은 선택의 연속인 것 같아요. 제가 어떤 작품 컬렉팅 했을 때 그 작품에 대해서 어떤 지식이나 어떤 데이터나 이런 걸로 선택한 게 아니라 정말 제 느낌이나 여러 가지 빅데이터로 선택을 딱 했는데 그 작품이 정말 인정받을 때, 그 작가가 정말 잘 됐을 때, 그럴 때 느끼는 만족감이 정말 큰 것 같아요. 지금까지 아트 컬렉터 김신혜였습니다.